마르기 어려운 인쉐 컬러나 파스텔톤 컬러, 붓자국이 심하게 남거나 표면이 우글거려서 고민이었다면 오늘 강좌를 주목해주세요. 붓자국이 남지 않는 깨끗한 표면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르기 가장 어려운 화이트 컬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코팅된 비닐에 덜어주고 그 옆에 탑젤을 살짝 덜어주세요. 비율은 3:1 정도면 좋아요. 그리고 우드스틱으로 잘 섞어준 뒤 컬러솔을 병 입구에 쓱쓱 닦아서 컬러를 조금 덜고 그 붓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채워 올라가듯이 발라주면 되는데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마지막에 표면을 한번 쭉 쓸어볼게요. 붓자국이 남는 것 같아도 조금만 있으면 금방 사라지고 표면이 이렇게 반짝반짝 매끄럽게 돼요. 이제 노란색 컬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시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채워 올라가듯이 발라줍니다. 노란색 컬러는 훨씬 더 붓자국이 덜하는 게 보이시나요? 표면을 쓱쓱 쓸어주기만 하면 붓자국이 하나도 없이 매끈매끈한 표면을 완성할 수 있어요. 투콧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투콧제에는 아마 훨씬 더 컬러링이 쉽다고 느끼실 거예요. 사용을 마친 붓은 키친타올에 쓱쓱 닦아서 탑젤을 제거한 뒤 병에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예쁜 표면을 만들었습니다.